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고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호랑이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호랑이띠의 종합 운세를 살펴볼까요? 2023년은 개묘년인데요. 이 호랑이띠의 운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3년인 개묘년은 참으로 바쁜 해로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행운의 신이 돕고 조상이 도와서 무사히 잘 보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개묘년을 범띠 여러분들은 전혀 나쁘지 않은 한 해로 잘 지혜롭게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범띠의 금전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흐르냐? 서서히 발복이 되면서 결코 금전운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개묘년에 바빠지는 범띠는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게 되므로 예출이나 회식 등의 기회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짭짤한 수입 증가도 있겠고 또 상당한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금전관리 또한 균형 있게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직업은요, 업무상에서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호랑이띠는 누굴 믿어야 할까요? 매사를 겸허한 마음을 담아서 내 자신을 믿고 추진하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다만 같은 팀의 멤버나 동료 그리고 상사와의 협조와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성공은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성과를 독차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 또 주의와 함께 나누어야 여러분들의 주가도 오른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애운은 어떨까요? 2023년의 호랑이띠의 연애운은 한마디로 동성이 눈으로 보아도 빛나고 있으니까 이성의 눈에는 반짝반짝반짝 눈부신 존재로 비칠 것입니다. 마음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접근해 프로포즈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당신과 맞지 않는 이성에 집착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없습니다. 만약 의도하지 않는 상대가 다가오면 엉거주춤한 태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하며 오래 끌면 더 좋은 연애운 기회마저도 날려버리고 망신살만 쫙 뻗치게 됩니다. 직업이나 사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3년 호랑이띠는 직장에서 노력할 보람이 있는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보상받지 못했을지라도 개묘년에는 적지 않은 성취감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초에 새롭게 목표를 세웠으면 중도에 포기가 없이 끝까지 추진을 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또 의외로 잘 지내고 있는 직장 동료나 후배가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모한 행동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행동과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묘년에 호랑이띠의 나이별 운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 무인생의 운을 알아볼까요? 이 무인생은 1938년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물운은 현재 만족하고 과욕을 삼가해야만이 하는 시기입니다.
윗사람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매사가 기랄이라고 봅니다. 애정운은 미혼자는 지혜롭게 처세를 하면 귀한 인연을 만날 호재를 맞게 됩니다. 5월경에 아주 멋진 만남이 있을 터이고 또 매일 즐겁고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될 거예요. 그러나 상대는 경쟁자가 많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유혹에 속지 말고 사심 없이 차분히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겠습니다. 공들여 노력한 일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니 그 기쁨이 두 배로 커질 것입니다. 이 경우 좋은 자극을 받고 연애에 반영을 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직업운은 당신에게 2023년이 비약의 해임을 기대하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자신의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기대에만 눈을 돌리기 때문에 작은 파열음을 느낄 수 없게 되어 버리는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러한 신뢰를 그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연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풀린다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목표를 크게 잡고 나아간다면 마침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운은 감기에 조심하고 교통사고 등의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금주를 하고 자숙해야 할 시기입니다. 개인관계에는 기인의 도움으로 동업자나 협력자를 만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역시 과욕을 부리지 말고 현실에 순응하되 배신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확실하게 처세를 해야 구설이나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의 변절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판단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다라는 거 1년에요 그런 일 한 번만 있으면 정말로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1986년 병인생이죠. 이 병인생은 재물운은 눈앞에만 보고 행동하지 말고 좀 멀리 보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운은 서서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급증 갖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애정운은 시비가 엇갈리는 운세로 기혼자는 경고망동하면 날벼락이 떨어져서 이혼의 이기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에 참아온 갈등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별을 부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미혼에게는 혼담을 논할 수 있는 이성을 만나게 되므로 좋은 이성과 아주 달콤한 사랑을 꿈꿀 수 있는 해가 바로 개묘년입니다. 직업운, 사업운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의 시작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무리한 추진은 금물입니다. 현재의 일을 변경하지 말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길할 수도 있어요. 속속들이 분석을 하여서 확신이 서면은 그때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건강운은 크게 건강 문제가 없는 해입니다. 다만 사소한 일로 인해서 지나치게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과민해져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적당히 운동을 통해서 풀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인관계는 기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밖에 처신을 하고 조금 손해를 본다 싶을 만큼 양보를 해도 결과는 내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야량과 이해가 서로 화합 처리를 해야 손재수와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이어서 1974년 재물운은 전략하고 분수를 지키는 것만이 개묘년의 재물운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애정우는 부부지간의 소통의 부재가 가정불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소통은 물론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부가 화합하면 기인도 나타나 도와주기 때문에 운수 대통할 해가 될 것입니다. 직업운 사우부는 혼자서 서둘러도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매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하면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의 협조를 얻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의 변화나 이직은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또 사업하는 분은 재정비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용단을 내려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성을 상대하는 여성은 마음먹은 대로 진행해야 이익을 얻게 되며 유익한 한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운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종합검진을 연초에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집안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몸에 칼을 댈 수 있는 해이므로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질환 쪽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는 주변 사람이나 친지들과 화합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해예요. 내가 최고라는 권위를 내세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상하 조화를 이루고 잘 협조가 되면 어려움도 서서히 해결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문서 계약운은 반제구설 시비가 있으므로 하자 여부를 자세히 분석한 후에 진행을 해야 후회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1962년 이민생의 운세를 살펴볼까요? 재물운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의 문서운이 서서히 열리기 때문에 순풍이 트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재물운의 과욕과 탐욕은 금물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반기 운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봄과 여름에 태어난 이민생은 관제로 인해서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운이 발복이 되므로 손해를 당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피해가는 것이 지혜의 일이라고 봅니다. 애정운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뒤로 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서로 더 이해하고 화합을 하면 없는 정도 새록새록 생기는 해가 될 것이에요.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하면 자녀운도 잘 풀리는 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업운 직장운은 확실한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일의 진행은 확실한 판단으로 내실 있게 진행을 해야 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성사가 되는 운세입니다. 강한 의욕만으로 무모하게 덤비지 말고 낭비를 줄이고 차기를 준비하면 더욱더 견고하게 일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남성의 경우 혈압이나 간 건강에 신경을 써야 병원에 입원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 들끓어서 소란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며 내부에서 음해하고 욕하는 자가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다투지 말고 실속을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름 태생은 모략이나 훈계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욕심을 내거나 법적 다툼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50년 경인생인데요. 재물운은 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손해가 따르는 해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우환을 잘 대비하면 손실을 막고 오히려 재물운이 좋아지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애정우는 남녀의 경우 잘못된 이성으로 인해서 금전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과 협조하며 관계를 잘 유지하면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일부의 경인생은 가정 불화나 애정 문제에 금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있는 해입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과 화목이 절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운은 매사가 풀릴 듯 하면서도 지연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참고 기다리면 서서히 풀리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간 2, 3년간의 수신과 고민이 사라지고 사업 등에서 하나씩 둘씩 일이 성사가 되는 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매매나 문서운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애물이나 방해자가 있으면 과감히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에서는 남성의 경우 겨울 태생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을 주의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 넘어져서 고관절 등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태어난 경인생 여성분들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통증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순간적인 욕심을 자제하고 실수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온팍 내가 뒤집어 쓰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속지 말고 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상대의 이험이나 반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늦은 나이에 그 사람과 관계 맺지 말고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개묘년의 호랑이띠 운세를 전체적인 총운과 또 나이별 운세를 함께 여러분들과 알아보았습니다. 개개인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풀어드려야 자세한 풀이가 될 텐데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역술임에도 불구하고 띠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운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점 양해 해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거나 더 유익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